99조. 연립부동수를 뜻해. 아직까지 봐라. 연립,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이해를. 식이 요식도 만족되고 요식도 만족, 두 식을 다 만족하는 게 연립이지. 연립한다는 것은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일식을 먼저 풀어봐. 양변에 6을 곱하면 2x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4. 그게 마이너스 6. 그럼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x는 플러스 6. 그럼 x는 마이너스 6보다 이렇게. 그게 일식이에요. 이식은 양변에 5를 곱해버리면 2x 플러스 1이 15. 그러면 2x는 14. x는 7. 요게 이식이에요. 그럼 7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게 두 번째. 그럼 두 번 다 만족되는 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다. 이런 거는 이제 다할수 있다, 이제. 식이 봐, 이게 지금은 1차 연립이야. 만약에 이 식이 2차고 2차가 되면 2차 연립이야. 요게 1차고 2차면 1차씩 풀고 2차씩 풀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연립하라. 그런 부등식 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경우는 요식이 1식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식이다. 1식하고 2식을 연립한다. 그래서 1식을 먼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1식이 2x 플러스 5가 4x 마이너스 7. 2식은 4x 마이너스 7이 9x 마이너스 7. 그러면 요식이 아까 조금 전에 풀어서 그런 거나 또 갖고 싶다. 그래서 1식 풀고 2식 풀어서 마찬가지로 연립. 그렇죠? 요런 게 이제 1차식을 연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자, 절대값은 절대값 뜻을 먼저 잘 이해를 해주면 이런 걸풀때 쉽다 했잖아. 절대값 x가 1 해서 1. 그러면 요말 뜻이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거리 있는 뜻이에요. 요 뜻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요 말은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거리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리가 1이 되는 거는 원점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1이 되는 지점도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이 되는 거고, 이쪽도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만족하는 x는 풀마 1, 이렇게 해서 답이 두개 나와요. 그런데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했어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보다 더 작아야 돼요. 그럼 작은 거를 찾을 때는 다 작은 거를 먼저 찾는 게 아니고, 부등식을 풀 때는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고 등식을 풀어서 답을 부등식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등식이라고 생각하면 요점이죠. 근데 거리가 1보다 작다는 것은 거리가 1보다 더 가깝게 있어야 돼요. 가깝게. 가깝게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다 1보다 다 작은 거죠. 원점에서 거리까지 거리가 다 1보다 작죠. 만약에 절대값이 1보다 크다 했어요. 그럼 거리가 1보다 크니까 1이 되는 지점이 이 지점에 더 멀리 있어야 되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 이런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절대값은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볼 적에 6-x나 x-6이나 절대값 안에 있으면 똑같은 말이다. 그것만 다릅니다. 식을 볼때 항상 이런 거는 이렇게 봐. 이렇게 봐버리면 계산이 줄어들. 이렇게 해버리면 6-x가 그렇단 말이야. 6-x가 거리가 3이 되는 게 마이너스 3도 있고 3도 있어. 근데 거리가 가까이 있는 건 요거죠. 파란색. 요렇게, 요렇게. 요거 하면 요렇게 되지. 근데 요렇게 하면 뭐야? x-6이 마이너스 3에서 요렇게 되지. 그럼 그냥 6만 더했더니 바로 끝났거든. 3에서 이거는 6을 더하고 또 마이너스를 한번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식은 변환에는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3x-2가 절대값이 5보다 크다고 했지. 그러면 3x-2란 요게
크니까, 이쪽이 당 크니까. 이게 마이너스 5고, 이게 플러스 5.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 3x-2가 플러스 5보다는 소모된다. 요, 이항하면 3x가 마이너스 3. 그럼 x는 마이너스 1. 또는 3x가 7. 그럼 x는 3분의 7. 요거 또는 요거, 요게 뭡니까? 어? 이건 크니까, 크니까,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요 사이에 있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고, 이렇게. 요거는 요거보다 작거나, 요거보다 크다. 그래서 또는. 그래서 한 개짜리는 특히 어려운 거 없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이런 거는. 요게 숫자가 아니잖아. 요게 양수 같다고 와 있으면 되는데, 양수가 아닌 X가 와 있잖아. X가 와 있다는 것은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때는, 요식을 X가 1보다 클 때라. 요게 양수가 되는 거야. X 빼기 0보다 큰 게 바로 1보다 크다. 이 말이지. 요럴 때랑, 두 번째, X가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분. 요렇게 되는 범위에서는, X 대신에 요보다 큰 거, 2 같은 거 집어넣어. 이거 절대값 아닌데 양수가 되잖아. 이런 수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이건 양수같단 말이야. 양수를 알기 때문에 요식은 그냥 x 빼기 1 바로 이렇게 집어넣어. 그런데 이런 수 있잖아. 0 같은 거 여기 집어넣어. 이거 절대값 아닌 수가 음수가 됐거든.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그거를 바꿔줘야 되니까. 우변은 그대로 x. 그래서 이제 그냥 요 절대값이 없는 식을 풀어주는 거야. 자, 이거는 2x-2가 x니까 x는 2보다 작다. 이거를 답을 덜렁 쓰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요 수 중에서 만족되는 거 찾자. 그럼 이 수 중에서 요만큼이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 중에 2보다 작으면 된다. 그건 요 범위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식에서 나온 게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또는 또 있잖아. 요 때는 요 보정식을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x. 또 이항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고,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2. x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부동 방향 바뀌고 3분의 2다. 이게 덜렁 답을 쓰는 게 아니고, 요런 범위 중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 동시에 만족되는 게 여기네. 그래서 x는 3분의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래서 요거 또는 요거. 자, 그런데 요때도 봐. 3분의 2에서 1까지지. 3분의 2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여기 하고. 또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요렇게 하니까 요놈하고 요놈이지. 그래서 결국은 3분의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답은 요렇게. 자, 절대값 한 개 있는 거는 그렇겠다. 절대값이 한 개가 있는 거는 금방과 같이 그렇겠다.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는 시험에 거의 잘 나오는 편이니까 확실해들이 두 개 나온 거 절대 모르면 안 돼. 자, 아까 0 되는 게 한 개일 때는 0이 되는 기준이 한 개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0 되는 게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기준값이 여기도 0 되는 걸 찾아야 되고 여기도 0 되는 걸 찾아야 돼. 아까 전에 어떤 수보다 클 때와 작을 때 꼭만 구분하면 됐지. 근데 지금은 0 되는 게 마이너스 1도 있고 5도 있잖아. 요거 0이 이렇게 하는 거 기준값. 그래서 범위를 항상 이렇게 갈라. 요거보다 작은 범위. 요거보다는 큰데 요거보다는 작은 범위. 그래서 이거보다 큰 범위. 이렇게 범위를 세 개로 가를 줄 알아. 첫 번째, 요거부터 잘해야 돼, 첫 번째. 그래서 먼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분.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5보다는 작은 분. x는 5보다 큰 분입니다. 자, 여기 또 하다 보면, 등호가 어떨 때 붙었다가 어떨 때 안 붙었다고 이렇게 한다, 그지? 등호는, 요쪽에 붙이든, 요쪽에 붙이든, 아무 쪽에는 한 쪽만 붙여주면 돼. 요쪽에 붙이든, 요쪽에 붙이든, 아무 쪽에는 한 군데만 붙여주면 돼. 여기 안 붙이고, 여기 붙여. 헷갈리는데, 그럼 다 붙여버리지. 다. 다 붙여버리면 손실없다.
그래서 그냥 요런 모양으로. 요 범위 잡는 것까지 이해되자. 그러면 봐, 그 다음에는 봐. 이 절대값을 지금 풀려고. 그럼 절대값은 어떻게 해야 풀어지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수의 부호가 딱 일정해야 된다. 부호가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이렇게 돼야지만 그거를 푼다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하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같은 거죠. 어때? 마이너스 1을 여기 한번 집어넣어봐.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음수. 여기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음수. 부호를 알았지, 이제. 이렇게 부호를 알면 봐. 요거는 음수니까, 그냥 x 플러스 1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푸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음수니까,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그럼 양수가 이것도 여기 음수잖아, 음수. 음수니까 그대로 빠져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빠져. 그래서 이게 8이 됐다. 이제 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니까 플러스 4가 8이 되고, 마이너스 2x가 4가 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가 아니라 했다. 이런 수 중에서 만들 때는 사실 항상 이것 두 개는 범위를 제한할 때는 요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요 식과 요 식을 열리고 열리번 다시 넣으면 항상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1보다 여기네요. 그첫 번째에서 나온 식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요게 첫 번째 해. 첫 번째는 이렇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범위 수에 합니다. 요 범위 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뭐0 같은 게 있다. 0을 여기 집어넣어봐. 요거는 양수인데 요거는 그대로 음수. 양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지금 양수니까. 양수는 절대값이 있으나 말이야. 근데 음수니까 요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나옵니다. 음수니까. 그랬더니 요게 8이 됐다. 그랬더니 요게 8이 됐다. 근데 정리하면 x가 없어져 버리네. 플러스 6이네 그러면. 자, 요식을 잘 이해해 줘. 요식을. 자, x가 사라져 버릴 때 x가 안 보여. 그러면 해석을 항상 어떻게 하냐? x가 식을 이렇게 내가 막 풀다가 x가 없어져 버리지. 그 말은 x 값에 관계없이 이런 뜻이 된다. x 값에 관계없이. 자, 이 식이 성립하는 식이가 성립 안 하는 식이야. 성립하는 식이면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즉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언제? 언제? 요럴 때. 요만 이해될게. 요런 범위 수일 때는 이 식이 x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 나온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요 수들이 다이 식을 만족한다. 자, 5보다 큰 범위. 예를 들어서 6. 6을 여기 한번 집어넣어봐. 양수. 요것도 양수. 양수, 양수네, 그지? 양수니까 그대로 파는 거야. x 플러스 1도 그대로 나오고, x 빼기 5도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그럼 여기 2x가, 여기가 12가 돼. 그럼 x는 6보다 이렇게. 언제? 요를 할 때, 그지? 그래서 20과 20을 또 열리게 돼. 그래서 5보다는 크거나 같다. 6보다는 작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하는 여기. 그 요식에서는 x가 5부터 6까지. 요게 세금. 이렇게 하고 답을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렇게 해서 끝을 내지 말고 항상 부등식을 풀게 되면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연결이 될 때. 여기 봐. 아까와 같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성립하는데 다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성립하지. 다시 5에서부터 6까지 성립.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다 성립한다. 그래서 최종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서 이게 최종. 두개 붙은 거, 이제 알겠지? 이거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두개 붙은 거.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거더라. 이때까지는 봐. 여기 A 같은 게 없고, 그냥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했다는 게. 이제는 이 연립부등식을 풀면 이러한 해가 나와야 된다. 연립부등식을 풀면 이러한 해가 나와. 또 연립부등식 푸는데 이것도 봐. A 같은 게 들어있어서 막또 헷갈려 하는 사람.
A, B, 여기서는 상수야, 상수. A, B는 숫자하고 똑같은데, 그냥 생기기를 저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부등식. 1차 부등식. 어떻게 해야 돼? X 한 건 다 한쪽으로 모으면 된다, 그지? X가 없는 거는 반대쪽으로 다 모아. 그래서 좌변이 5X-A가 돼. 자, 우변이 2X-2가 돼. 그럼 X 요렇게 넘겨버리면 3X가 돼. A가 요렇게 넘으면 A-2. 그럼 X는 3분의 A-2보다는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X가 요거 요거니까 X 바로 정리해야 돼. 넘어가 버리면 2X. 오른쪽은 B 플러스 1. 그럼 X는 2분의 B 플러스 1. X는 2분의 B 플러스 1. 그럼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런데 해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면 요렇게 나와야 돼. 그럼 이런 것, 이거는 크다, 이거는 작다 하면 만약에 봐. 숫자를 쓸게. 이거는 5가 되고 이거는 2가 됐어. 5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고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해가 없는 거예요. 이 숫자가 이런 식으로 반대로 되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있으려면 이거보다 크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보다 크다가 3분의 A-2가 이렇게 돼요. 근데 뭐보다 작다가 이렇게 돼요. 2분의 B 플러스 1이 여기 와서 이렇게 돼야지만 동시에 만족하는 게 생겼어. 아, 두 번째 시간 등호부터 있지. 여기 등호부터는 작다에는 등호부터 있다, 그죠? 작다에는 등호부터 지금 이렇게. 등호부터. 자, 그랬더니 여기인데, 요게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아, 이게 그럼 2가 되는 거야. 이 수가 2가 되면 되고, 이 수가 4가 되면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런 형태의 해를. 그걸 이제 풀면 돼. 요거 곱하면 6이니까 2 이항에서 A는 8. 자, 곱하면 8이니까 B는 7. 됐죠? 자, 이 부등식을 풀면 답이 뭐야? 요거 풀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거를 풀면 요런 식으로 되는데, 결과적으로 해는 요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자, 먼저 요식 풀면 3x가 이항하면 18보다 작다. 자, 3x가 18보다 작으니까 x는 3분의 18보다 작다. 그럼 밑에 식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4x가 되고.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이항하면 a-2. 그럼 x는 마이너스 4를 나눠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4를 나눠주고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바뀌어요. 부동호 방향은 이렇게. 그러면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렇게. 3분의 18보다 아, 6이지 그러면 6보다는 작다, 아, 작거나 같다. 아, 이거 등호부터 있나? 이거부터 이제. 아, 이거 등호부터 있지 위에 거는. 6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게 일식이야, 일식. 연립이니까 칸을 달려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뭐보다 작다인데 그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거 같아. 그래서 이 수가 마이너스 2야. 요 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봐. 그럼 요거 이꼴 마이너스 2를 풀면 A. A-2이 8이니까 A는 9가 되죠. 마이너스 4를 곱하면 플러스 8이야. 1을 이항하면 플러스 5. A는 9가 됩니다. 됐죠? 지금까지 했는 거는 어려운 거 없다, 그제? 자, 그 다음에 72번. 27번. 자, 이게 해를 갖도록 해야 돼. 이게 해를 갖도록. 자, 요 식은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 양변 2를 곱해줘야 되겠지, 먼저. 그 3-2x는 2a. 3-2x는 2a. 그 마이너스 2x는 2a-3. 그 다음에 x는 2a-3을 그대로 요수를 나눠주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나눴는데, 음수를 나누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여기서 바뀌어져.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눌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했습니다.
요게 1식이고, 자, 2식은 x 바로 넘기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돼서 x는 2, 마이너스 1을 하니까 3이 되면 역시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요게 2식, 요게 1식이고. 근데 이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했다, 그게? 해를 갖도록. 해를 갖도록 한 요런 것부터. 3은 이미 딱 결정되어 있으니까. 3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결정됩니다. 3보다 작다는 바로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뭐보다 크거나 같은데 해를 갖도록 해야 돼. 갖도록. 크거나 같다고 여기서 이렇게 크거나 같다고 됐거든요. 해가 없어져 버리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잖아.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쪽이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가야 해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이 지금 3으로 옵니다. 결정이 되어 있고, 요 빨간 수가 바로 요 수가 됩니다. 요수가 3보다는 왼쪽에 있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2a-3, 마이너스 2분의 2a-3. 요수가 3보다는 왼쪽에 있어요. 그래야 이런 형태의 해를 갑니다. 자, 여기서 등호가 붙나 안 붙나 항상 그거 따져야 된다. 자, 요수가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붙어버리면 이 수가 3이 돼도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거 대신에 3이라고 쳐봐요. 3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작다. 그럼 동시에 만족되는 게 있다 없다. 없잖아. 크거나 같다, 한쪽은 작다 해버리면 한쪽은 들어있는데 한쪽이 없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없잖아. 그래서 이 수가 3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이게 3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등호가 붙으면 안 된다. 자, 지금 이야기하는데 설명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제 그 사람들 지금 쌤이 어떻게 따지자라 그런 거, 그 방법을 잘 이해해. 그래가 자기가 혼자서 차근차근 따져. 그래서 등호 붙고 안 붙고 하는 거 이거 놓쳐버리면 풀어도 소용없어. 답답하기 때문에. 자, 또 밑에 간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이제는 갖도록 해서 존재해야 돼. 연립부등식의 해가 해를 갖도록. 자, 연립부등식은 먼저 1식부터 풀고 나중에 2식부터 다 1식 풀면 3x-4가 6-2x 3x-4가 6-2x 이해하면 5x는 10 그래서 x는 2 그 다음 요거는 6-2x는 금방 해놨으니까 그대로 쓰고 작거나 같다 2x 플러스 a 이해하면 -4x a-6 그럼 x는 a-6을 -4를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이렇게 바뀌어요. 요 식은 딱 확정되어 있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확정이 돼요. 요게 이렇게 되는데 해를 가져야 돼. 해를 가지려면 이 왼쪽에 있는 게 크거나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해를 가져버리잖아요. 이제. 그 해를 맞네. 갖도록. 해가 없는 게 아니고 해를 갖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요렇게 되는 해를 가질 수 있어요. 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A-1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A-6이라는 수가 2보다는 그치, 왼쪽에 있으니까 작다는 거예요. 자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자 같으면 된다 안 된다는 말, 등호가 붙는다는 말은 요 수에 2를 써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 수가 2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2를 써봐.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동시에 만족되는 게 있다. 있잖아, 2가 있잖아.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2가 동시에. 해가 있으면 되잖아, 이제. 그 말은 등호가 붙도록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등호가 붙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 문제를 풀면서 계속 봐. 해가 없을 때 다 마찬가지. 등호가 붙나 안 붙나 그게 명확하게 돼도 그게 안 되면 계속 질문해야 돼. 그걸. 알겠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랄까. 등호가 붙나 안 붙나. 그럼 마이너스 4를 먼저 곱하면 a-6은 마이너스 8보다 부등호 방향 같기.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렇게 푸는 게 이제 79번 80번 이게 다 맞아요. 해가 있을 때 해가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본문 문제는 일단 넘어간다.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은
연속하는 세 홀수, 이 연속하는 세 수를 표현할 줄 알아요. 연속하는 세 홀수는 X를 하나 잡으면 X 플러스 2지만, 그 다음에 X 플러스 4라고 해도 되고 X 마이너스 2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X는 홀수가 돼야 돼, 반드시. 자, 요거를 X 플러스 4를 잡는 것보다는 요 수를 X 빼기 2를 잡아버리면 계산할 때, 예를 들어 이거 두 개를 더한다 이거. 그럼 2X죠. 이거 두 개를 곱한다 이거. X제곱 빼기 4죠. 식을 쓰기가 훨씬 편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합의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더해야 돼요. 자, 더하면 3X가 될 뿐이지. 더하면 X2 마이너스는 없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편하다라고 합니다. 만약 연속하는 세 자연수 이렇게 하면, 요건 X, 요건 X 더하기 1, 요건 X 빼기 1, 뭐 그런 식으로 쓰면 또 계산할 때. 요게 119 이상, 그 다음에 129 미만이다. 미만은 좀 붙으면 안 되지. 이상, 이하가 붙는 거고, 미만은 붙으면 안 돼. 그럼 이제 X는 3 나눠주면 돼. 3, 3은 9, 3, 9, 27. 땡땡. 보다는 크게 나와요. 그 다음 3, 4, 12, 3, 3. 그러면 39점 땡땡보다는 크면 40, 41, 42 이런 순이에요. 그 중에 홀수라 했기 때문에 X는 41이 됩니다. X는 홀수라 해야 되니까. 요소가 41이면 요소는 43이고 요쪽 수는 39가 됩니다. 이 홀수 중 가장 큰 홀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43입니다. 어? 아, 아니지, 아니지. 요수가 41이란 말이야, 요수가. X가, 요게 X가. 요건 X 플러스 2니까 2를 더해서 43입니다. 요건 2를 빼서 39가. 그, 요 중에 가장 큰 수는 43이에요. 요 43이 아니고. 자, 요것도 아까 다 설명했지. 작다 있잖아, 그게? 작다 하면 봐라, 생각하라 했잖아. 거리가 가까운 거. 거리가 가까운 거. 그러니까, 2x-4라는 수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가까운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까지 안쪽에 있는 거. 그럼 2x는 4를 더해서, 마이너스 2보다 10보다. 자, x는 2를 나눠서, 마이너스 1보다 5보다. 요렇게 x 구하면 되는데, 요게 a이고, 그럼 요게 b. 그 다음, 요 식은, 식을 볼 때 미리 어떻게 보라 했노? 어, 요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뭐, 지금, 뭐, 이게 1이 아닐 때는, 뭐, 큰 의미 없고, 의외도 나눠줘야 되니까. 요게 7보다 작거나 같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3x-5가 마이너스 7에서 7이다. 이제 요렇게 푸는, 요런 문제들은 이제 다 풀 수 있겠지, 이런 거는. 바로 숫자 나오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바로 저렇게 풀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이 X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수가 양수인지 이런 걸 모른다. 자,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X 플러스 7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이 답이 뭘까? 이렇게 하면 답이 어떻게 될까? 이 음수가 와있죠, 음수가. 음수가 오면 안 돼. 무조건 양수가 와야 돼. 근데 음수가 오면 이제 생각나면 돼, 답을. 음수가 오면 여기에 맞는 거를 답을 생각을 해. 절대값. 절대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언제 커? 항상 커, 항상. 여긴 봐라. 0 이상의 수만 들다. X가 어떤 수가 될까?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돼 있잖아. 여기는 0 이상의 수만 되잖아. 만약 이렇게 됐다면 이건 답은 모든 수가 돼. x-1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절대값은 참 0 이상인데, 어떤 수를 x에 넣더라도 음수보다 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해가 없다. 이런 게 헷갈려 있으면 안 돼. 바로 양수가 올 때는 바로 풀면 되는데, 음수가 올 때는 이 식을 해석을 해야 돼. 이 식을. 자, x 플러스 3의 절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땅이 잠은 돼. 근데 자는 거. 이러면 답이 뭘까? 0보다 작은 건 없다 했지, 그제? 작을 수는 없어. 근데 0은 될 수 있나? 그럼 답을 뭐라 써야 돼? X는 0이 아니고, X 플러스 3이 0. X는 마이너스 3.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한다. 이게 음수가 오거나 0이 오거나 할 때. 양수 오는 거는 우리 여기서 다 연습했잖아, 양수. 근데 이렇게 3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버리면 x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거를 모르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풀듯이 이런 식으로 풀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대가 풀어야 돼. 그럼 절대값은 0이 되는 기준이 얼마? 1이지, 1. 그래서 두 가지 나눠야 돼. x가 1보다 요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는 요게 양수니까 양수는 절대값이 그대로 풀면 돼.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고 풀었거든. 그러면 요게 3x-1이 되는데 이항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이항하면 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2를 나누면 0이 되고 부등호 방향 같죠. 언제? 1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승리합니다. 그럼 동시에 다 만족되는 게 요거지. 그래서 요거 푸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 즉, 요 범위일 때는 요 범위에 있는 수들은 모두 다 이 식을 만족합니다.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수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와야 되겠죠. 그대로 나오면 안 되고. 그대로 나오면 안 되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거를 안에 거를 빼고. 자, 그게 3x-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3x-1. 이항하면 마이너스 4x가 되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x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언제? 1보다 작은 수 중에서, 1보다 작은 수 중에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요거는. 그래서 답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다 하고, 여기서 1까지. 그럼 2분의 1에서 1인데, 다시 1부터 계속 다 내야지. 1부터 다 된다잖아. 그럼 결국은 2분의 1보다 이상의 수들이 다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답은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수가 같아. 자원 이해됐나? 확실히 됐나? 어? 자, 그러면 만족시기는 정수 x 중에 제일 작은 건 했으니까 제일 작은 정수는 1이다. 2분의 1보다. 2분의 정수가 아니잖아. 정수는 1, 2, 3 이런 게 정수야. 그 앞에 있는 수가, 다음 수가 1이잖아. 제일 작은 값이 1이다.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절대값이 하나 있는 형태인데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 유형이 지금 하고 있는 유형 8번. 절대값을 풀어서 해라 하는 게 유형 8번. 요것도 어떻게 알았어? 시 볼 때. x 빼기 1로 보는 게 편하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쓰지 말고. 이제 절대값이 두 개짜리. 자,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풀었는데 자, 너가 먼저 한번 풀고 선생님이 다시 풀게. 자, 자기가 먼저 한번 해봐. 742도. 자, 용되는 값이 봐. 요거는 1일 때 0이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지. 용되는 값 두 개를 먼저 요렇게 딱 잡아. 작은 수, 큰 수. 그래서 범위는 요거보다 작은 범위, 요 사이에 있는 범위, 요거보다 큰 범위.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1보다 작은 범위. 세 번째, x가 1보다 큰 범위. 그러니까 이거 범위부터 받았죠. 자, 바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마이너스 1 말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마이너스 1을 여기 집어넣어. 부호가 뭔데? 음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음수.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봐. 이것도 음수. 음수니까 또 x-1이 그대로 나오면 안 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데, 앞에 2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 요것도
x 플러스 1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앞에 마이너스를 해서 이렇게 그게 6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6보다 작다. 여기 마이너스 5x가 되고 여기 7이 됩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5분의 7보다인데 부동의 방향 바뀌었어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중에 자, 마이너스 5분의 7은 여기 있는 수지에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다 하면 이렇게 돼요. 동시에 만족되는 건 이 부분. 그래서 1식에서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5분의 7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게 1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2식은 요 사이 있는 수 중에 아무거나 0 같은 거. 1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된다. 0 돼버리니까. 요 사이 있는 수 계산하기 좋은 거0 같은 거. 0 집어넣어. 역시 음수. 0 집어넣어. 이거 양수. 음수니까 요건 x-1이 그대로 나오면 안 되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지. 요쪽은 x 플러스 1이 그대로 나와야 돼. 요쪽은 그대로 3이 돼. 요 값이 6보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 3x 플러스 3이 돼서 요게 6이 돼. 그러면 x 정리하면 x고 이쪽은 1. 요수 중에서는 1보다 작은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보다 작은 수 중에는 1보다 작으면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게 전체는 이게. 요 수일 때는 요 안에 있는 모든 수가 이 부등식을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식은 마이너스 1에서 1이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1보다 클 때지 2 같은 수를 여기 집어넣어. 요것도 양수가 되고 요것도 양수. 양수니까 이제 그대로 푸는 거야. x 빼기 1에 3에 x 더하기 1에 6. 이건 2x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건 3x 플러스 3이 돼서 1이 돼. 그럼 x는 여기 5x가 되고, 1이니까 넘어가면 5, x는 1보다 작다. 1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는 1보다 작은 것만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는 만족되는 게 없어. 그러면 요거 또는 요건데, 여기도 보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다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이게 연결되버리지. 자,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5분의 7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해서 이만큼이다. 자, 좌변은 x 빼기 2인데 이건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그리고 우변은 k 플러스 2자인데 자, k 플러스 2자리에 그냥 선생님이 숫자를 쓰는데 숫자를 어떤 것을 끄냐면 음수 한 번, 0 한 번, 양수 한 번, 항상 이렇게 세 번 찍어요. 음수를 한번 찍어요. 마이너스. 음수보다 작을 수도 없고 같을 수도 없지. 절대값입니다. 여기 음수가 와버리면 음수보다 절대값이 작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니까 음수하고 같을 수도 없지. 그 음수가 되면 만족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근데 해가 존재해야 돼. 아니, 음수가 되면 안 된다. 음수는 오면 안 되지. 해가 있기만 하면 돼. 모든 수가 해가 된다는 게 해가 있기만 하면 돼. 여기 0이 왔다 생각해. 0이 왔거든 만족되는 게 있나 없나? 뭔데? 0, 0은 0보다는 작을 수는 없지만 0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2일 때는 성립하고 여기 해가 있지. 있기만 하면 성립하는 거야. 있기만 하면. 해가 존재만 하면 돼. 그럼 여기 이제 양수가 왔어. 양수. 자, 이 수가 5보다 작게 되는 수가 있다 없다. 있지. 예를 들어, 2면 0, 0은 5보다 작다 성립하다. 요것도 성립하다. 그래서 요 x 플러스, 요 k 플러스, 요, 여기 요 자리에 오면 요 수가 0이 돼도 되고 양수가 됩니다. 0이 돼도 되고 양수가 돼도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내가 다 풀어놓게 지금 다 만들어. 내가 다 풀어놔요. 그 다음에 47번도 볼게. 47번. 자, 좌변이 x 빼기 4의 절대값. 또 역시 절대값. 또 작거나 같지. 역시 이 수가 먼저 음수를 한 수. 마이너스 5 이렇게 음수를 한 수. 절대값이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것도 없을 거고 같은 것도 없다는 게
음수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음수하고 같을 수도 없습니다. 절대값은 이 수로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됐다는데, 그럼 이때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잖아. 이러면 된다. 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죠? 음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없잖아. 여기 이제 0이 왔다 생각해. 항상 음수, 0, 양수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 0을 집어넣어. 절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되는 게 있다 없다. 있지. 작은 건 없지만 같을 수는 있잖아. 0은 될 수 있잖아. 4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면 요게 0이 오면 해가 있지. 근데 해가 있으면 안 돼.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아, 0은 되면 안 된다. 해가 존재하니까. 존재하지 않는 걸 찾아야 돼. 그럼 여기 이제 양수가 왔다. 그럼 이 수가 5보다 작은 거 있다 없다? 있지. 뭐 1도 되고 2도 되고 다 되네. 이것도 안 되는 게 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해가 없어야 돼.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음수만 돼.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래서 4분의 3K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은 수가 돼야 돼. 자, 4분의 3K가 9가 되는 거예요. 3,1은 3, 3, 3은 9, 그 K는 12보다 작은 거예요. 자, 답은 봐. 안토로 하는 양의 정수 K의 개수는 뭘까? 그 양의 정수니까 1부터 11까지니까 총 양의 정수는 11개예요. 12는 안 되니까, 그죠? 됐죠? 한 개 더. 요것도 마찬가지로. 3x-4의 절대값이라는 수가 이렇게 두지 말고 이 양에서 똑같이 이렇게 두지 말고 그래놓고 여기 음수가 왔다 하잖아요. 음수. 그러니까 절대값이 음수보다 클 수 있다. 절대값이 음수보다 크다. 만족되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니지. 아무 수나 다 쓰니 말라. 이건 무조건 0보다 무슨 수를 넣든가 0 아니면 0보다 양수. 양수니까 음수보다 크다. 무조건 다 승리가 돼. 근데 해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모든 수가 다 돼. 지금 모든 수가 다 되잖아. 여기 음수가 없어. 이건 가능한. 음수가 없어. 이제 여기 0이 와 있다. 여기 어떤 수를 넣을 때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안 돼. 뭔데? 0보다 큰 건 없잖아. 아주 다 되잖아. 뭐 빼고. 3분의 4를 빼고,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0이잖아. 0은 0보다 크다 하면 안 되지. 0 빼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 0도 빼면 안 돼. 모든 수에 대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수가 왔어요, 양수. 그럼 절대값이 항상 5보다 크나? 아니지, 절대값이 3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이랬어.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음수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A-2라는 요수가 0보다 작은 수가 돼요. 이제 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는 건 알겠지. 그래서 이걸 혼자 연습을 할 때 금방 했던 그거를 확실하게 되나 안 되나 그걸 확인하면서 지금 한 3개 정도 확인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됐죠? 정리가 됐다. 자, 그 다음. 49. 오늘 좀 많이 해놔야 목요일날 하면 잘 맞춰진다. 오늘은 목요일에 하고, 그 다음 주에. 왜 안 해? 지금 시험 기간이라니까. 시험이 코앞인데.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이게 아니고,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다섯 개가 되라, 이렇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다섯 개가 되라. 그럼 일단 풀어봐야 되겠네. 일식.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보다. 그럼 x는 4보다 이게 1식이에요. 맞죠? 그럼 2식. 5x 마이너스 a가 3x 플러스 6. 그럼 2x가 a 플러스 6. 그럼 x는 2분의 a 플러스 6. 자, 4보다 작거나 같다는 확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된 이 부분은 확정되어 있어요. 이쪽 부분이 뭐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동시에 만족되는 게 들어가는데 그 안에 정수가 다섯 개가 지금 요 유형은 앞에 유형보다 한 다섯 개군요. 지금 여기 하는 요 유형들 앞에 것보다 훨씬 한 다섯 개 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 정수가 지금 요렇게 해서 뭐보다 크다 요렇게 해서 요게 동시에 만족하는 게 될 건데 그 안에 정수가 다섯 개 있어요. 일단 4는 정수 들어가지. 여기 동화 붙어 있으니까 4 이거 하는 게. 그 다음에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0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야 다섯 개. 그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게 봐, 이, 요, 요거 동그라미가 이까지 더 넘어갖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들어가버리면. 요 놈이 이렇게 와도 안 되는 거야. 안에 다섯 개가 있으니까. 딱 다섯 개가 있으려면 요 수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 이렇게 돼야지만 동시에 만들 때 요 안에 정수가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간다. 맞지? 근데 요 수가 뭐냐면, 요 수가 2분의 a 플러스 6, 요 수. 근데 요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 이까지는 찾기가 그냥 별로야. 어렵지 않지, 그게? 근데 여기에 등호가 이제 붙고 안 붙고 하는 거, 그거 따지자. 요런 문제. 항상 등호가 붙나. 먼저 요게 마이너스 1에 등호가 붙었다, 이거. 요 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보다.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할 뿐인 그 안에 마이너스 1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지. 그럼 등수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지. 여기는 등호가 붙어도 관계없어. 요수를 만약에 이제 0이라고 해요, 0. 그 말은 여기 등호가 붙으면 0이, 요수가 0도 된다. 여기 0이라고. 0보다 크다 해버리면 0이 안 들어가지. 0보다 크다, 여기 밑에는 들어있는데 요 부분이 0보다 크다 해버리면 위에 집합에서 0이 빠져버리잖아. 그럼 0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붙어. 그래서 요 a 더하기 6이 2를 곱해서 이렇게 되고, a는 6을 빼면 여러분. 지금 범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요거 범위를 찾을.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마이너스 1과 0만 남아요.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 그럼 1식 먼저 풀자. 3x 플러스 3이 8 마이너스 2x. 그럼 5x가 5가 돼서 x는 1보다 작다. 그럼 2식. 자, 요 x, 2x니까 좌변을 이항해버리면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눠버리면 x가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건 a 마이너스 2. 자, 일단 1보다는 작네. 그 다음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게. 뭐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그 안에 정수가 마이너스 1하고 0만 딱 들어. 그럼 0이 요게 0이네. 요게 들어가야 되고 요게 마이너스 1이네. 요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데 이놈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요 식이 요렇게 된다. 이렇게. 요렇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 만족되는 게 요게 딱 두 개만 들어가. 그래서 요 수 a-2라는 수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 사이에 있다. 이까지는 찾기 쉽게 찾아야 돼. 이게 봐, 이 초록색이 더 넘어가 버리면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초록색이 일로 넘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1이 빠져버려. 그래서 요거 두 개 사이에 있어. 자, 요 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됐다 생각해 봐. 그럼 이 집합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니까 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지. 그러면 이 두 개가 아니고, 요거 두 개가 아니고 또 다른 게 들어있지. 그래서 저게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긴 등호가 붙으면 안 돼. 그 다음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더라도 역시 마이너스 1은 들어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는 붙었습니다. 그래서 2를 더해주면 0에서 3이다. 이제 두 개 남았다. 나는 요 유형이. 이거 이해되면 이렇게 맞습니다. 연립부등식이니까 처음에 1식은 2x 플러스 a는 3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x. 그 다음 2식은 3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x가 3분의 3x 마이너스 1이다.
자, 요거는 양변이 2부터 먼저 곱해줘야 되겠네. 그럼 4x 플러스 2a, 6 마이너스 2 플러스 x. x 정리하면 3x. a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4. 그럼 x는 3을 나눠주면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이게 1식. 20 양변에 6을 곱해야 되겠네. 6을 곱하면 6, 3, 18 마이너스 3을 더 곱하면 되니까 6 플러스 3x. 그럼 2를 더 곱하면 되니까 6x 마이너스 2. x, x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사실 일단 이게 12니까 이항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그럼 x는 부등호 방향 바뀌고 3분의 14. 이제 3분의 14보다 커야 돼. 3분의 14보다 큰데, 3분의 14가 3, 40이니까 이게 4.땡땡 인수다, 그지? 4.땡땡 인수니까 요수가 이제 5가 된다, 요 옆에 있는 요수. 자, 근데 이거는 만족되는 정수가 3개가 돼야지. 뭐보다 작다, 요 안에 정수가 3개가 돼. 그럼 3개가 되려면 요게 4.땡땡이니까 5가 포함이 될 거고, 6도 포함이 될 거고, 7까지 포함이 되고, 8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 작다 있는 요 식이 요렇게 된다. 그러면 요 안에 빨간 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자,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7과 8 사이에 있다.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쉽게 할 수 있고, 여기에 등호가 붙을 수 있나 안 붙을 그것만 계속 따지면 돼. 요게 만약에 7이래요. 요 7을 써보면 돼. 7보다 작다 했으면 7이 사라져버리죠. 7에는 등호 붙으면 안 돼. 7은 되면 안 된다. 그럼 이게 8이 됐다. 8보다 작다. 그렇게 하더라도 8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8은 돼도 된다. 요수가 8이 돼도 된다.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했으면 10 처리하는 거는 정리할게요. 50이에요. 이해되는 사람? 3들이 뭔데? 잠깐. 50은 하나만 더 하면 돼. 마지막이다. 그 마지막이 아니고. 자, 1식은 작다지. 자, 작다는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그럼 2x는 3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8에서 2가 돼. 그럼 x는 2를 나누면 마이너스 4에서 1이다. 그 다음 20, x-a가 이제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가 됩니다. 그럼 x는 a-4부터 a 플러스 4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는 나중에 2학기 가면 집합하는 단위 할 때 이거 많이 써야 되거든요. 똑같은 거 계속 써야 됩니다. 동시에 만족되는 정수 x가 4개인데, 자, 요거는 이미 확정되어 있지. 마이너스 4부터 1까지라고. 마이너스 4에서 1, 요거는 벌써 확정이 되어 있어. 그럼 요 안에 있는 정수가, 요게 마이너스 3이 있고, 요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요렇게 4개가 벌써 들어있네. 요 4개를 다 포함해야 돼. 이거하고 연립을 했어. 이 4개를 다 포함해야 돼.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이 봐.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와있다. 이렇게. 이렇게 와버리면 요 안에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돼. 이 네 개가 다 들어가야 돼. 이해됐나? 이 네 개가 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빨간 부분이 어떻게 되냐? 요거를 일단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A는 또 자연수야, 자연수. 자연수니까 이런 데 더 올 수는 없겠지. A가 자연수니까 딱 정수 중에 딱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오면 안 돼. 아, 여기 와도 돼. 요렇게 해도 관계는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해도 관계는 돼. 그래도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져. 요렇게 해도 된다, 그제? 그 다음 요렇게 해도 되겠지, 요렇게. 요렇게 와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정수로 가서 이렇게 하더라도 관계있다 없다? 관계없지. 계속 요수밖에 안 되니까. 첫 번째 있는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빨간 게 요 네 개가 딱 들어있잖아. 그럼 이쪽은 이 바깥쪽에만 이렇게 되면 아무리 가도 관계없다. 요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이해되나? 요렇게 되더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왼쪽에 있는 A-4라는 수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돼도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왼쪽을 아무리 많이 가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A 플러스 4라는 수는 0보다만 요렇게 하면 돼요. 0보다만 요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A는 자연수야, 자연수. 여기서 A가 1보다는 작거나 같지. 그리고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지. 근데 이미 A는 0보다는 큰 수니까 요거는 이미 성립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요것만 성립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자연수 A는 1이 되는 거죠. 이거 자꾸 이상하죠. 그 다음에, 유행 12도, 유행 12도, 서술형도 나온 적 있고, 이것도 해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중학교 때 아마 이거 풀어본 사람은 다 풀어봤을 거예요. 어느 반 학생들이 뭐 빈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 두 개만 정확하게 합니다. 두 개만. 요거 두 개만 하고, 뭐, 잘 한번 보고 한번 맞추십시오. 그래, 요거 이해를 해야지. 이게 더, 이게. 아니, 아까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자. 자. 확실히 얘가 이것도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아요. 의자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몇 명씩 앉느냐 하면 세 명씩 앉아요, 세 명. 첫 번째 의자에 세 명 앉았어. 긴 의자에. 두 번째 의자에도 여기 세 명이 앉았어. 이렇게 해서 모든 의자에 세 명씩이 이렇게 다 앉았는데도 학생이 다섯 명이 여기 못 앉아서 딱 서가 있는 거야. 자, 이런 형태는 이 의자의 개수, 자, 의자를 몇 개다라고 보냐면 X다라고 봅니다.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도.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학생 수를 구하서 그렇지. 전체 학생 수를. 자, 학생 수는 의자가 X개인데 한 개마다 3명씩 앉아있는데 의자가 X개예요. 그럼 학생 수는 3X입니다. 3X. 그리고 여기 5명이 더 남아있네요. 5명이 더 남아있고. 이게 전체 학생 수. 이게 전체 학생 수. 자, 전체 학생 수는 헷갈리는 거 하나도 없다, 그지? 전체 학생 수는 안 헷갈려. 뒤에 요 부분을 잘 이해해, 요 부분을. 의자가 지금 몇 개 있다고? X개 있다고, X개. 의자가 X개가 있는 거야. 그, 못 앉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는 4명씩 앉힌다, 4명씩. 자, 의자는 똑같은데, 아까는 3명 앉히는 게 이제 4명 앉히고. 또 여기도 4명, 이런 식으로 4명씩을 계속 앉혀. 4명씩을. 했더니, 잘 봐라. 의자가 3개가 남았어, 의자가. 의자가 3개가 남았기 때문에, 빈 의자가 하나, 둘, 여기 3개가 빈 의자고. 사람이 여기 뭐. 근데, 요쪽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아있을까? 한 명이 있을 수 있어. 한 명만 있어도, 어, 의자, 빈 의자 3개 남았네, 이 말이야. 요, 제일 마지막 의자에요. 두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세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몇 명인지는 몰라. 왜? 의자가 세 개 남았다는 이 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생 수가, 한 명부터 네 명까지 될 수 있다. 요거를 잘 이해해. 세 개는 빈 의자예요, 완전. 근데 여기 있는 학생 수가 한 명일 수도 있고, 네 명까지일 수도 있는. 그러면 요 의자에는 몇 명이 있겠나? 여기는 4명, 요까지는 4명씩 계속 참했어. 앉았는데 의자가 3개 남았다 했기 때문에 요 3개는 아예 비어있고 요 의자가 한 명도 없으면 안 돼. 그럼 빈 의자가 4개가 됐어. 빈 의자가 3개란 말은 4명씩 쭉 앉다가 제일 마지막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앉아있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 수는 요 파란색은 확실히 알고 있지. 다 4명씩 풀로 사겠지. 요 인원수는 의자가 몇 개 빠졌어? 의자가 4개가 빠졌어. 빈 의자는 3개지만, 의자는 4개가 빠졌어. 초록색이다. 그래서, 4명씩이 의자에 몇 개 앉아있냐면, X-4개의 의자에 앉아있어.
요게 이해가 돼야 돼. 4명의 학생이 X-4개의 의자에는 4명이 다 풀로 앉아있는 거야. 그 학생 수는 정확한 학생 수. 이 학생 수를 여기서 빼버리는 거야. 그럼 이 빼버림이 파란색을 다 빼버리면 뭐가 남아? 초록색만 남아요. 초록색. 근데 초록색은 1명부터 4명까지 될 수 있는 학생 수. 1명부터 4명까지가 될 수 있는 되나? 그럼 이제 요거 계산만 하면 되네. 이제 계산해 볼게. 1. 요거는 마이너스 4x고 플러스 3x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6.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 21. 요게 4다. 21을 다 빼버리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20이 되고, 마이너스 17이면 21을 다 빼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자. 그러면 x가 되고 20이 되고 17이 되는데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 돼. 그래서 x는 17일 수도 있고 18일 수도 있고 19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찾는 거는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21은 될 수 없는 거지. 의자의 20. 그럼 의자의 개수가 17이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자의 개수가 17이 되면 여기 17을 집어넣어. 학생 수가 몇 명이 돼? 51이니까 56명이지. 즉 무슨 말이냐면 56명이 왔는데 요런 식으로 앉으면 3명씩 앉으면 5명이 남게 되고 4명씩 앉게 되면 빈 의자가 이렇게 3개가 됩니다. 56명이고 의자가 1. 그럼 의자가 18개가 있을 때는 여기 18을 해봐요. 3만 더 뽑으면 되는 59명이 되겠죠. 즉 59명이 올 때는 의자가 18개가 있고 59명이 오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줘야 돼요. 지금은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없는 거 찾아야 했기 때문에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학생 수가 될 수 없는 거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요거 다 계산해서 그 중에 아닌 학생 수를 찾을 수 있어요. 됐죠? 자, 풀이 똑같으니까 이해 잘 안 된 사람은 다 잘 보고. 어느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는데, 승용차. 자, 승용차에 한 대당 4명씩이 탔어. 4명씩. 또, 이 두 번째 승용차도 4명씩. 이렇게 4명씩, 4명씩, 4명씩 계속 타니까, 11명이 못 타고 있는 거야, 11명. 그럼 승용차 수를 X라 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전체 사람 수를 구하세요. 4명씩 4X인데 못 타고 있는 사람 11명. 이게 전체예요. 전체. 전체 인원수가 이만큼. 그래서 못 타면 안 되니까 이제 5명씩 탈 거야. 이제 5명이 타고 또 5명씩 이렇게 계속 타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승용차가 두 대가 남았어. 의자 두 개 남았다 이 말이지. 빈 승용차가 한 대, 두 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주의해야 될 게, 그럼 앞에는 다 다섯 명씩 앉았다가 아니고, 나머지 요 승용차에는 한 명부터 다섯 명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까지는 다섯 명씩이 다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승용차가 두 개가 있다는 말은 요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초록색을 잘 이해해야 돼요. 초록색을. 그러면 요 개수가 총 몇 대야? X-3대지. 요게 빈 거 두 개랑 초록색 승용차 하나를 빼놔야 됩니다. 그럼 승용차 X-3대지. 거기는 다 다섯 명씩이 들어있잖아. 요 인원수를 빼게 되면 남아있는 수가 바로 초록색에 있는 이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 인원수는 한 명부터 다섯 명까지가 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1차식 다 했다. 1차식. 1차씩 다 끝났다.